안녕하십니까. 청해농원 TV 김태입니다. 제가 바쁜 와중에 그 토종벌을 분봉하고 그래서 아마 70개 넘게 분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된 거는 최소 한 40개 정도 확인했고 나머지도 열어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여기는 5월 초순에 좀 분봉이 잘 돼요. 그 전에는 4월달, 3월 말 그래도 되긴 되는데 좀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늦췄다가 5월달에 좀 하는 경우고 일단 제가 이제 신앙을 이제 확인하고 저는 가능한 이제 한 곳에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제 날개를 잘라요.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하죠. 왜냐면 뭐 나중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미리 해놔야지 얘네들이 이제 쉽게 뭐 왕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벌이 이제 수분 이제 수정도 이제 저한테는 토종벌 일꾼이에요. 이제 수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벌은 한 곳에 너무 밀집시켜 놓으면 관리가 좀 번거로워지죠. 이제 무밀기가 되면 이제 뭐 서로 이제 도봉하다 보면 이제 도망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개를 잘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단 오늘은 뭐 표시하는 방법 뭐 특별하게 저는 그냥 직접 잡아서 하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좀 하신 분들도 어려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꾸 연습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잡힙니다. 그리고 배만 안 잡으면 돼요. 머리 부분 쪽으로 이렇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날개를 잡는다든지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이제 왕원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거는 페인트인데 이거 말릴 때까지 놔둬요. 만약에 마르지 않는 상태로 집어넣어 버리면 그 냄새가 막 그 안 좋은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막 적으로 간주해 가지고 유황벌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한 1분 정도 말린 후에 다시 이제 넣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5월 12일 날 성공을 했네요. 며칠 전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그때 날개를 잘랐고 이거는 이제 대나무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이거 대나무 밭에서 마을에 있는 마을 선산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분봉해 온 겁니다. 이게 원래 두 장으로 했는데 이거 이제 알충판을 지원해 줬죠. 빨리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봉판이 다 터져 가지고 지금 꿀이 많이 들어오니까 다 꿀 채워 버렸네. 아 이것도 요즘에는 산란한박이 들어가죠. 얘는 지금 옛날에 그 채밀용으로 한 건데 안 빼내면 이렇게 산란이 나가버리죠. 잠깐만요. 놈에 있나? 아 유충 잘 키우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신앙 제가 날개를 12일 날 잘랐습니다.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좀 느리면 손이 느리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앞쪽 머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잡아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이것도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잡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잡아요. 잡아갖고 배는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슴 쪽 이렇게 잡죠. 잡죠. 누름. 와, 이 목부위까지 묻어버렸네. 너무 진하게 묻어버렸네. 보시면은 뭐 이 가슴 쪽만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머리 쪽도 그랬네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방울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일단 바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놔뒀다가 한 1분 정도면 말라요. 이제 뭐 날씨에 따라 터지겠죠.
많이 통통하죠? 1분 정도 한 지나서 이제 마르면 넣어놓으면 돼요. 주의할 점, 머리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근데 약간 보니까 목 부위에 인해가지고 페인트가 스며들었는데. 가슴 부위에 여기, 발라야지. 가슴 위. 가슴 위. 가슴 위 부분. 이게 지금 목 부분도 지금 해가지고 얘가 지금 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적당히 올렸으니까 한번 도망가요. 이게 한낮에도 가능한 이유가 그냥 날개를 잘라놔서 그래요. 들어갔어? 들어갔지요. 이게 안에서 지금 막 그 묻어 있으니까 얘는 확인하고 있거든요. 망을. 12일날 확인하고 날개를 잘랐죠. 원래 지금 이 시간대는 원래 안 만져요. 근데 뭐 저야 뭐 꿀이 많이 들어요. 엄청 들어왔네. 다 꿀로 채워버렸네. 산란이 나가야 되는데 꿀 많이 들어온다. 이야 이거 꿀판만 잘 만들어놨네. 이렇게 새소처라 깔끔하게 나갔네. 보면 예, 헌소초보다는 새소초가 훨씬 더 깔끔하게 이렇게 산란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또 아 이게 금방 봉판 터지겠네. 한 마리 또 잡아서 표면이 잘 안 잡히면 두 손을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배만 안 잡으면 됩니다. 가슴 부위를 잡고 있죠?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면 페인트가 마르면 넣어두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벌이 너무 많으니까 팔아야겠죠. 뭐 안 팔리면 뭐 꿀 따면 돼요. 근데 이제 벌이 너무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많고 제가 이제 번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렴한 가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르면 이거 올려준 거네요. 찍을게. 이제 합봉을 시킬게요. 페인트 적당히 이제 말른 것 같으니까 나와라 나와. 페인트가 마르면 합봉을 하셔야 됩니다. 안 말라가지고 안 마른 상태에서 합봉하면 막 그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하기도 해요. 바로 로아일전 얘기네. 한참 산란 나간 중인 이왕이라 노엘제리를 먹어야겠죠.
여러분 딱 봉파는 참 깔끔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왕에 따라서 또 이제 봉판 색깔이 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거는 황토색 막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햇빛이 밝으니까 더 이제 노랗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